자, 새들이 한 발로 서 있는 이유가 뭡니까? 대답 안 하시네요. 네, 반갑습니다. 쩔템입니다. 자, 여기 앞에 유럽홍학이 있는데요. 얘들 한 발로 서 있죠. 자, 옆에 오리씨가 있습니다. 오리씨 한 마리는 두 발, 한 마리는 한 발로 서 있습니다. 자, 옆을 가볼게요. 자, 또 여기 보시면 검정관 두루미인데요. 얘들도 지금 발이 한 개밖에 없어요. 한 발로 서 있습니다. 한 발. 자, 그리고 뭐야, 사람인데 왜 한 발로 서 있어? 자, 자, 얘도 지금 한 발로 쉬고 있는데요. 이 새 이름 뭐지? 갑자. 이 새 이름이 바위 고사새네요. 바위 자고새네요. 자, 앞에 원앙이 있고요. 원앙도 이렇게 한 발로 있습니다. 자, 새들이 쉬는 자세를 취할 때 한 발로 있는 이유가 뭐예요? 이렇게 한 발로 쉬고 있는 이유는 체온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. 아닙니다. 저한테 뭐냐고 물어보세요. 그럼 왜 한 발로 서 있나요? 자, 보시면 지금 한 발로 서 있습니다. 왜냐하면 두 발을 다 둘 수 없기 때문에 한 발을 드는 겁니다. 아, 날아갈 때는 두 발을 보통 우리는 두 발을 들죠. 아니, 두 발을 들 수 없기 때문에 한 발로 서 있는 거지. 새가 한 발을 들고 쉬고 있는 이유에 대한 정설은 체온을 보호하기 위함이고, 속설로는 천적의 공격에 다리 한쪽은 살리자, 이런 마인드가 있다고 합니다. 제가 생각하기로는 인간이 다리를 꼬듯이 새들만의 편안한 자세인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여름에도 한 발 들고 쉬거든요. 그렇다고요.